안녕하세요, 케이디.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어디 가고 있어요? 다음에 페인트샵에 가고 있다고요? 어떤 변신을 할 거예요? 예쁜 상어요? 좋겠어요. 다음에 페인트샵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톰. 케이디가 변신을 위해 왔어요. 예쁜 상어로 변신시켜주길 바란대요. 톰이 보호 안경을 먼저 써야 한대요, 케이디. 이제 페인트 칠을 할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는 햇볕이 없어요, 베이비 톰. 그리고 그건 보호 안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어의 몸을 위한 강청색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상어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케이리. 다음은 뭔가요, 톰? 다음은 페인트 브러쉬랑 회색 페인트가 필요해요. 거의 상어 같아 보이네요, 케이리.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케이리의 지느러미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해요. 상어처럼 움직일 수 있나요, 케이리? 멋지네요. 뭐를 찾고 있어요, 케이리? 겁먹게 할 뿐이요? 아, 조심해요, 수지!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 안녕하세요, 베이비 프랭크.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오늘이 강아지의 날이니까 강아지처럼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요? 그럼 우리 톰의 페인트샵으로 가서 모습을 확실하게 바꿔볼까요? 좋아요. 그럼 출발! 안녕하세요, 톰. 페인트를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좋아요. 오, 베이비 프랭크. 정말 빨리 도착했네요. 톰, 강아지의 날을 위해서 모습을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베이비 프랭크를 도울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어떤 강아지로 변하고 싶어요, 베이비 프랭크?
오, 탐이 마음대로 결정하래요. 좋아요. 그럼 시작. 오늘 페인트를 정리해서 다행이에요, 탐. 베이비 프랭크는 하얀색 강아지예요. 그게 처음 힌트고요. 분홍색 페인트로 강아지 입을 만드는 거예요, 참. 아, 좋은 생각이에요. 도대체 어떤 강아지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벌써 강아지처럼 됐어요, 베이비 프랭크. 자, 다음은 뭐죠, 탐? 알아봐, 하하라. 우와, 봐요, 베이비 프랭크. 강아지로 변했어요. 아, 그렇지. 하얀색 허스키로 변한 건지 궁금하대요, 탐. 아니에요, 베이비 프랭크. 허스키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니다. 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이제 어떤 강아지인지 알겠어요, 베이비 프랭크? 아, 나같이. 그래요, 맞아요. 달마시안 강아지예요. 많이 수고했어요, 탐. 베이비 프랭크가 정말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변했어요. 이제 오늘 강아지의 날 동안 나가서 신나게 놀아요, 베이비 프랭크. 놀아봐. 와우, 조심해요, 베이비 프랭크. 경주차 제리예요. 베이비 프랭크의 의상이 참 쿨이죠, 제리. 그럼 제리도 변해볼래요? 어, 좋은 생각이에요, 베이비 프랭크. 제리는 허스키 강아지로 변하면 되겠어요. 좋아요, 제리. 허스키 강아지로 변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봐요. 고마워요, 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칼. 무슨 기쁜 일이 있나 봐요? 아우, 이게 바로. 오, 토르 영화를 보고 오는 길이에요. 쿨이에요. 탐에게 가보는 게 어때요? 분명히 칼을 토르처럼 페인트 칠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오호. 안녕하세요, 톰. 카리, 토르처럼 변하고 싶어해요. 해줄 수 있겠어요? 칠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남색이 있어요. 남색이네요. 오호. 좋았어요. 다음은 뭐죠? 디테일이에요. 맞아요.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속성 페인트인가요? 참 화려한 색깔이네요. 와, 좋게 됐어요. 다음은 뭔가요? 그리고 다음은요? 멋있는 헬멧이에요. 집을 수가 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 망치는 토르만이 잡을 수 있는 망치니까요. 우와, 정말 토르로 변신됐어요. 맞아요, 베이비 톰. 토르가 아빠를 보러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에헤이. 우와, 진짜 천둥의 신이네요. 휴, 그 엄청난 파워를 조심하면서 쓰도록 해요, 토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늘도 열심히 불을 끄고 있네요. 수고했어요, 프랭크.
정말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프랭크? 이 불이 오늘의 마지막 임무였어요. 좋아요. 이제 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프랭크 아기.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을에 있었던 큰 불을 참 용감하게 껐어요. 도착하고 있네요. 그름에 덮여서요. 참 좋네요. 프랭크 아기가 아빠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잘했어요, 프랭크 아기. 이제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 거죠? 탐의 샵으로 가서 변신을 받을 거라고요? 와, 좋아요. 프랭크 아기는요? 학교가 끝났으면 아빠랑 함께 가보는 게 어때요? 안녕하세요, 탐. 잘 지냈어요? 프랭크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변신을 받으려고 왔어요. 프랭크 아기 아빠가 자동차 마을에 있었던 큰 불을 끄고 왔어요. 프랭크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프랭크의 변신에 대해 생각이 났어요. 와, 좋아요. 프랭크가 배트맨에 딱 맞아요. 프랭크의 피부색이네요. 그 회색 스프레이 페인트가 좋은 베이스 컬러가 될 거예요. 아, 좋았어요, 탐. 배트맨의 복장에는 박쥐의 이미지가 있죠. 스티커가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탐, 이 스티커에는 디자인이 없어요. 박쥐 로고이나 그런 거 없어요? 참 친절하네요. 프랭크 아기가 탐이 프랭크를 페인트 칠하는 동안 여기에다 그려준대요. 그럼 연필이 필요하겠네요, 프랭크 아기. 이렇게 잘 도우는 아들이 참 자랑스럽죠, 프랭크? 베이스를 칠할 시간이에요, 프랭크. 좋은 생각이에요. 프랭크 아기, 탐이 액세서리를 가지고 오는 동안 박쥐를 그려줘요. 탐의 얘기는요, 프랭크 아기가 정말 좋은 보조래요. 그리고 그림도 참 잘 그리고요. 왜 그래요, 탐? 어떤 다른 생각이 났어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프랭크 악인을 배트맨의 보조인 로빈으로 변신하면 좋겠네요. 프랭크 아기의 로고를 만드는 게 어때요? 프랭크 아기의 그림 그리는 재능은 아빠에게서 받은 거군요. 이제는 액세서리를 이용할 시간이에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참? 배트맨과 로빈의 벨트도 있어요, 참? 프랭크 아기와 아빠는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참? 더 필요한 게 있다고요? 가지고 온 상자 안에 봐요. 혹시 안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가면이 필요하죠. 자, 변신 끝. 정말 수고했어요, 탐. 정말 배트맨과 로빈 같아요. 이제 둘이 함께 자동차 마을을 보호할 수 있게 됐어요. 남은 하루 재밌게 보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탐. 왜 그래요, 말리? 더 어려운 스턴트를 하고 싶다고요? 또 헐크처럼 페인트칠 하고 싶다고요? 그게 스턴트하는 거에 어떻게 도움이 되죠? 그래요? 그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탐. 말리가 또 다시 인크레더블 헐크로 변하고 싶대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보호 안경을 꼭 써야 해요. 다음은 뭐죠? 초록색 페인트, 맞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 준비됐어요, 말리? 오, 큰 바퀴네요. 좋았어요. 자주색이요? 바지를 위해서군요. 그래요.
우와, 인크레더블이에요.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대단해요. 정말 헐크처럼 변했어요. 이제 화내지 않게만 하면 되겠네요. 두려워하지 마요, 아기들. 멀리예요. 새로운 스타트를 연습하러 가는 길이에요. 어, 그래요. 같이 가서 볼까요? 우와, 멀리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도 그 좋은 힘은 조심하도록 해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